정말 하위 학습자들은 뭘 이용하게 해야 된다? 촉각을 이용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용해. 이 아이들을 다룰지 모르면 얘네들이 계속 한 시간 내내 떠드는 거예요.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선생님들은 그걸 모르니까 걔네들을 뭐라고 낙인 찍죠? 이 아이들의 속성을 모르면 교사들은 이 아이들을 A모모라고 낙인 찍어요. 뭐라고? A, D, H, D라고 낙인을 찍어요. 근데 쟤네들이 ADHD가 아니에요. 다만 활발할 뿐이지.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또 어느 학자가 프렌스키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ADHD가 아니다. 우리는 EOE 세대다. EOE는 Engage me, moi or enrage me. 저를 수업에 참여시켜주지 않으면 저는 enrage me, 폭발한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이해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3학년 때 지금 4학년 지금 교생실습 나간 선배들 어떤 마음으로 다닐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 이거 적성에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